여유롭게 쉬면서 신나게 돈 버는 MCN 매거진 휴코노미 2부 축설 예언자들 시작합니다. 아, 네. 주말에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꿰뚫어 보면서 관전 예감에 촉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요즘 티키타카 너무 잘 된다고 축구 팬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요. 최고입니다. 예. 김동완, 문성환 위원 잘해주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 이분들 최고입니다. 예. 네, 지난주 세 경기 우리 봤는데 어느 분의 촉이 가장 날카로웠냐면 네. 역시 저군요. 아, 이분이 지금 거의 올라왔어요, 이분이 거의. 저 따라오시라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아무도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데. 아, 그냥 좋아요, 저는.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 누굽니까? 누가 더 촉이 좋았어요? 네. 지난 경기로만 봤을 때는 우리 문희 언니. 아, 문희 언니 네. 웃습니다. 아, 이제 웃어요. 아, 제2의 신문선이에요. 아, 좋습니다. 갑자기.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뭐, 예. 아, 제가 이제 서서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예. 자, 김희 언니 믿지 않습니까?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희 언니. 한 경기도 못 맞췄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분석이 너무 좋았는데. 아,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분석. 분석을 많이 했어요. 저 문 의원처럼 그냥 직감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철저하게 분석을 했던 것이 네. 팬이 아닌가. 댓글은 이제 용두삼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를 딱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다들 경기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용은 제가 맞았어요. 아, 내용은 네. 맞았어요. 내용은. 아, 내용이 스포츠는 결과의 결과. 과정이 아무리 중요해도 스포츠는 결과입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왜 못 도와주겠어? 네, 오늘 이제 제대로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스포츠채보다 스포츠를 통해 주말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촉설 예언자들. 이번 주 경기의 촉새우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월 넷째 주말 경기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라리가 경기 일정부터 살펴봅니다. 1월 25일 토요일 경기를 시작으로 1월 26일 일요일 자정에 발렌시아 그리고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고요. 오후 8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가네스, 1월 27일 월요일 오전 5시 레알 바야돌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동원, 정우영, 권창훈, 천성훈 선수가 뛰고 있는 분데스리가로 넘어가 보죠. 1월 25일 토요일 오전 4시 30분 도르트문트 대 FC 쾰른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11시 30분 프랑크푸르트 대 라이프치히, 1월 26일 일요일 오전 2시 30분 바이에르미넨 대 샬케 경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리아 경기입니다. 1월 25일 토요일 오전 4시 45분에 브레시아 대 AC 밀란, 1월 26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 인테르 대 칼리아리, 1월 27일 월요일 오전 4시 45분에 나폴리 대 유벤투스 경기가 있습니다. 아, 예. 발음 티 안 났다. 괜찮았어. 예, 괜찮았어. 네, 첫 번째 경기는 가장 화려한 축구를 구사하는 리그죠.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라리가 2019-20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바르셀로나 그리고 7위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아, 네, 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이 지금 1위를 독주하고 있잖아요. 또 라리가에서는 바르셀로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1위 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치열합니다. 네, 치열해요, 지금. 승점이 네. 같아요. 네. 바르셀로나가 19-20 시즌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은 같습니다. 승점은 같은데 이제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뭐 골득실도 앞서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공격적인 형태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승점이 43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와의 승점을 벌려야 되는 시기에 바르셀로나가 이제 감독 교체가 됐죠. 이제 그런 네. 시점에서의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그 새 사령탑이죠. 이제 우두머리가 이제 교체됐지 않습니까? 네, 우두머리. 키칸 세티엔 감독이 네. 데뷔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티엔 감독이 그렇게 알려진 감독은 아니에요. 이 감독이 선수 시절에 바르셀로나와 격돌하면서 내가 저런 축구를 구사하고 싶고 감독이 되면 저런 축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크루이프 좀 요한 크루이프의 그 축구 철학을 굉장히 좀 본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티키타카. 아, 티키타카가 이제 미국 장난감 중에 네네. 줄치면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명칭을 따온 건데 그 티키타카를 다시 부활시키는 감독이 세띠엔 감독이다. 아, 레알 베티스 시절에도 굉장히 패스 축구를 하면서 점유율 축구를 했던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 축구를 구사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 참사라든지 리버풀 참사, 1라운드 패배, 슈퍼컵 패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발베르데의 고집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정을 내린 시점이죠. 아, 분석은 뭐 거의 설민석급이에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최고예요, 형님 이런 네. 거는. 네. 그럼 발베르데 감독이 이끌었던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그 출발이 라리가
역사상 역대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죠. 네, 이게 바르셀로나 개막전에 아틀레틱 빌바오에게 0-1로 패했었고 그 당시에 메시가 없었죠. 부상 때문에. 근데 메시가 돌아오고도 뭐 라키티치를 중용하지 않는 약간은 좀 실리 축구를 구사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리그 8위까지도 올라갔지만 다시 메시의 부활, 뭐 수아레스가 부상당한 게 있지만 수아레스, 또 앙투안 그리즈만, 네. 아, 또 안수파티라는 어린 선수가 등장하면서 또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1위까지 이제 올라섰는데 어쨌든 발베르드 감독이 축구의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중요한 부분도 그렇죠. 있어요. 네. 과정에 있어서 고집이 너무 셌고 선수 기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교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고집이 엄청났어요 그때. 네. 예. 팬들도 난리 났습니다. 네. 자, 바르셀로나는 감독 교체 후에 달라진 경기 내용을 보였다고 하던데 그럼 세티엔 감독과 바르셀로나의 궁합 잘 맞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여러 가지 봤는데 물과 나무다. 이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계약 기간을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샤비 감독이 이제 돌아올 것을 분명히 예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기를 짧게 했는데 2022년까지 세티엔 감독이 어쨌든 바르셀로나 축구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선호하고 선수들을 동경했었고 바르셀로나를 꼭 한번 맡아보고 싶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영웅은 난세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뭔가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1위를 차지하고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내려면 세티엔 감독의 이 점유율 축구가 굉장히 좀 맞아 들어간다라는 그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궁합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세티엔 감독이 물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이게 양잿물인지 아니면 진짜 달콤한 물인지 그건 아직은 봐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뭐 복합 비료가 될 것 같아요. 영양제 역할을 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세티엔 감독이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와 좀 잘 맞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 핵심 선수죠. 메시와의 궁합은 잘 맞을까요? 사실 수아레즈 선수가 지금 사실상 아웃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세티엔 감독은 새 판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세티엔 감독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가 같다 지금. 네. 새 판보다는 지금 있는 형태에서 그 동안에 좀 기용하지 못했던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바르셀로나 예전의 축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때의 축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라키티치를 다시 선발 기용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앙투안 그리즈만의 방법도 있고 메시가 사실은 활동량은 줄었지만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그 순간적인 그런 집중력 굉장히 아직도 좋기 때문에 수아레스 공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팅 감독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래의 온고이 지신 옛날의 축구로 돌아가면서 다시 강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메시가 있다면 발렌시아에게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있죠. 메시하고 이강인 저는 동급이라고 봅니다. 자, 동급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발렌시아가 리그 20라운드에서 마요르카 원정 가서 1-4 대패를 당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패배였고 이강인 선수가 52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이날 후반 16분 전에 이제 교체 출전이 됐거든요. 네네. 골 터치수 53개, 패스 성공률 45%, 13개를 기록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더듬지 마세요. 아니야, 더듬지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갑자기 왜 운동원이 형이 쳐다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다시 수치 갑니다. 수치 다시 가요. 네. 이강인 선수가 이날 승부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끝냅니까? 예. 이강인 슛돌이다 이런 정도는 얘기해줘야죠. 아, 또 다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제가 안 하니까 이제 MC가 가리고 이렇게 재밌었어. 아니 그 수치에서 너무 자신감 없게 더듬더라고. 네. 아 괜찮습니다. 자신감 가세요. 자꾸 눈을 마주치면 당황해요. 예. 아 좋습니다. 우리 형님 맞췄어요, 그죠? 네. 자 계속 가 보시죠. 네. 김동환 형은 지금 2주째 계속 못 맞히고 계세요. 아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나갔잖아. 그만 싸우세요. 예. 다 받아줍니다. 네, 지금 리그 17위죠. 마요르카는 사실 세군다 리가에서 승격한 팀이잖아요. 근데 7위 발렌시아를 그럼 완전히 누른 거네요. 그러니까 전반전부터 완벽하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우선 수비가 이제 붕괴되면서 전반전에 이제 세 골을 내주면서 아쉬운 상황이 초래됐고 후반전에 이제 팀 내 최고 득점자 이제 파레오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상실했거든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되면서 조금 이제 바꾸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역시 아쉬운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후반 막바지에 이제 38분에 이제 토레스가 만회골을 기록을 하면서 0패는 모면한 그런 발렌시아가 됐습니다. 네.
마요르카에는 그 일본인 선수가 있는데 한일 맞대결 성사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 네. 쿠사 뭐 다케우사 선수, 예, 이강인 선수가 이제 2001년생입니다. 생일은 이강인 선수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빨라요. 하지만 이날 사실은 이 쿠사 다케우사 선수가 예,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를 보낸 선수입니다. 우선 예,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거쳤고 이 마요르카에서 이제 후반에 투입이 되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특히 사이드 측면에서 보여줬고 뭐 날카로운 크로스라든지 안정적인 뭐 기본기로 뭐 다케우사 선수도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죠.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죠. 이강인, 네. 네, 맞죠. 이강인 선수가 사실 근데 전반기 시즌에는 막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죠. 사실은 뭐 알베르토 셀라데스죠. 셀라데스 감독 체제 하에서 기용을 좀 많이 이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제 기용을 받지 못했고 못했어, 또 예, 부상을 당하면서 또 아쉬운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조금 이제 부활하는 모습, 본인이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좀 올라서면서 본인의 기량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올 시즌보다는 좀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되는 그런 이강인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두 팀의 최근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성적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최근 5경기 뭐 에스파뇰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이후에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또 슈퍼컵 제3지역이었죠. 그때 패배를 좀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어쨌든 감독 교체가 되고 그라나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많은 골은 아니지만 경기력 자체가 내용 자체가 바뀌면서 세팅 감독이 색깔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최근 경기력이 성적을 보기보다는 최근의 경기 내용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와 맞붙는 그 발렌시아 최근 성적 어떻습니까? 최근 리그에서만 보면 우선 레알 마드리드에게 이제 3대1로 패배를 했고 또 직전 경기 마요르카에게 이제 3대1로 패배를 하면서 실점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주중에 열렸던 구강컵 32강전에서는 예, 로그레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린 그런 발렌시아의 모습입니다. 네. 네, 데뷔전을 잘 치렀던 바르셀로나의 세티엔 감독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사실 수아레즈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바르셀로나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바르셀로나는 뭐 수아레즈 없어도 이 또 엄청난 슈퍼스타가 있죠.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즈만 선수를 놓고 4-3-3의 형태를 두면서 최근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스케츠의 역할이에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 시절에 그 부스케츠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3-3에서 부스케츠를 놓고 역삼각형을 해서 라키티치, 비달 수비도 좋고 또 라키티치는 패싱이 좋기 때문에 앞쪽에 메시는 좀 자유롭게 원톱에 놓고 좀 자유로운 역할을 만들고요.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 그다음에 안수 파티 같은 어린 선수를 기용하면서 공격적인 형태에서 공격적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는 형태거든요.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이 선발 라인업은 지난 라운드의 경기와 거의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지난과 비슷하겠다. 네네네. 자 그러면 1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발렌시아의 라인업 전술 어떻게 보십니까? 자 발렌시아는 대체적으로 이제 4-4의 전술을 들고 나오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파레오 선수가 지난 경기 마요르카전에서 경고으로 퇴장을 당해서 나올 수 없는 게 이제 변수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원에서 무게를 잡아줄 토레스 가르시아 이 중원,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에서 워낙 활동량이 많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 이제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역시 최전방에 이제 고메스와 이제 가메로 선수가 이제 피니쉬를 좀 끊어주면서 역시 수비 라인은 이 백포 라인이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사실 발렌시아가 구강컵 우승을 바르셀로나를 꺾고 했거든요. 아, 예. 자, 그럼 이 두 팀의 맞대결 경기 전적은 어떻게 될까요? 압도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앞섭니다. 바로 세로나입니다. 바로 세로나. 예. 바르셀로나.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지금 6경기 보면 4승 2무예요. 아, 이거 뭐 거의 뭐. 예. 그리고 발렌시아가 최근 이 경기 전적에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연속해서 2패가 있고 또 파레오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잃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전적이 압도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거 거의 뭐 압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두 분의 예상을 한 줄 평. 요거 가장 좋아합니다. 자, 누구부터 갈까요? 아, 저는 우선은 왜 김동완 의견, 그러니까 김동완 예, 위원의 의견이 반말하지 마세요. 김동완 아니 제가 네. 집에서 아버지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한번 집에 데리고 오라고. 아 예. 네. 저희 아버지 복싱 출신이거든요. 아버님이 복싱 출신입니다. 예. 인중 맞겠어요 그러다가. 아니, 예. 아니 김동완 위원이 저 보르생머리 없는 친구 누구야 그러더라고. 예. 뭐 김동완 이제 바르셀로나를 예, 원정 길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세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의견이 달라요. 다릅니까? 오, 문성환 위원. 자.
최근 사실 분위기는 리그에서 발렌시아가 좋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네. 이 발렌시아가 올 시즌 홈에서 10경기 치렀는데 5승 5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거 아세요? 새로운 또 분석입니다. 예. 더군다나 예, 공수 밸런스 16골에 9실점.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바르셀로나 원정의 예, 그 승률을 보면 4승 3무 3패 15득 13실입니다. 그렇게 좋지 못해요. 더군다나 지금 수아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앙투안 그리즈만 있다고 합니다만 AT 마드리드 시절의 앙투안 그리즈만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부분, 뭔가 잘하긴 합니다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날 경기 중원에 이제 파레오 선수가 없긴 합니다만 발렌시아가 수비적인 전술로 나오면서 저는 1-1 무승부 정도. 무승부 갑니까? 예, 무승부. 무승부로 봐요? 예. 왜냐면 역대 전적에서도 보시면 네네. 예, 김동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10경기에서도 6무 4패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합니다만 무승부가 많아요. 무승부도 1-1 무승부가 많다. 네. 저는 이날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들어와서 멋있게 장렬하면서 1-1 무승부 저는 예측합니다. 저기 문 위원님 수아레스가 조만간 물겠어요.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자, 한줄표 먼저 하시죠, 형님. 먼저 하십니까? 이왕 쭉 하신 거. 하세요, 먼저. 예.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한줄평은 수아레스 이빨 빠진 바르셀로나 이강한 이강인 한껏 보여줘. 이강 뭐라고요? 이가 강한. 이 강한 이강한 이가 강한 하나 보여달라고요. 네, 치아가 강하다고. 네. 옆에서 개그맨. 아니 개그맨 출신이라 여기 아니 제 느낌이 뭐냐면 약간 예전에 그 장학 퀴즈 명랑 운동회 뭐 이런 시대의 그런 느낌 변흥정 씨 같기도 하고 막 저 문희리 전 재밌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저는 바르셀로나가 아까 10경기 했죠. 최근 6경기 보면 4승 2무로 좀 굉장히 앞서고 세티엔 감독이 들어오면서 이 점유율 자체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굉장히 좀 달라지고 공격적인 변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티엔의 변화가 발렌시아 어쨌든 뭐 두 분의 한 줄 전략들 잘 들어봤고요. 뭐 저는 이제 뭐 편안하게 가면 바르셀로나죠. 이거는 뭐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감으로 가려고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르셀로나로. 네, 사실 우리 이강인 선수가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바르셀로나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문 의원님을 안 친한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 존중합니다. 자, 어쨌든 1위 바르셀로나의 손쉬운 승리가 될지, 7위 발렌시아의 짜릿한 승리가 될지 이번 주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측의 촉과감을 세워볼 두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최다 우승팀이죠. 바이에른 뮌헨과 샬케의 경기입니다. 스페인에서 지금 독일로 날아왔는데 문현님, 뮌헨은 지금 리그 4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승점 36점인데 리그 1위는 아니에요. 2위죠. 자, 올 시즌 분데스리가는 그야말로 혼전의 혼전 양상입니다. 맞아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승점 차이가 무려 5점밖에 나지 않은 상황이고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순위가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현재 2위고 1위 라이프치히는 승점 4점 차로 바이에른 뮌헨을 앞서고 있습니다만 역시 도르트문트와 살케와도 승점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앞으로 행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뮌헨을 이끌고 있는 선수는 바로 레반도프스키가 있는데 부상에서 돌아왔어요. 그죠? 네. 역시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오자마자 득점을 장렬을 하면서 역시 리그 1위다운 모습, 피니시를 져줄 수 있는 내가 스트라이커라는 모습을 레반도프스키가 여실히 보여주고 보여줬죠. 있습니다. 네. 스포라이브 이 데이터 분석센터에 따르면 올 시즌 레반도프스키는 18경기 나와서 무려 20골. 지금 3연속 지금 리그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박이야. 지난 시즌에는 22골, 또 지난 시즌에는 29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아직 반밖에 치르지 않은 상황이고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0골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이 레반이에요. 바이에른 뮌헨이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온 거면 좋은 의미죠? 사실
뮌헨이 1위가 아닌 게 팬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선 사실은 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부상 병동이었습니다. 예. 레반도프스키가 아니어서 싸우지 마세요.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가 예. 부상스키가 아니라 레반도프스키. 네. 예. 폴란드가 원래 어려워요. 예. 레반도프스키. 아, 예. 예. 폴란드에 네. 자주 다니는데 아, 네. 네.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나보리도 아클래시건에서 부상해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줄레, 에르난데스, 코망, 마르티네스가 아직까지 이제 부상해서 복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이제 후반기 일정에 있어서 이 부상 선수를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 우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합니까? 자, 샬케는 리그 5위로 이번 시즌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네. 일단 폴란드 얘기했으니까 폴란드 말 중에 이제 네. 인사가 징꾸예. 징꾸예. 말이 있어. 징꾸야 아닙니다. 징꾸야. 하여. 징꾸야. 징꾸야. 저기 저 화내면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너무 승질나게 다르니까. 네. 제가 폴란드 월드컵 다녀와서 또 폴란드 얘기해서 하셨잖아요. 네. 예. 샬케는 사실 10라운드 기점으로 분위기 전환됐어요. 네, 10라운드 기점으로 전환이 됐고 이 바그너 감독이 굉장히 전술을 쫀득하게 만드는 형태를 유지시키고 있어서 지금 승점 33점인데 최근 6년 사이에 18라운드 기준 구단 최고 성적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지금 최고군요. 네, 샬케가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감독 교체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중위권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있어서의 성적은 굉장히 좋다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 6시즌 사이에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샬케가 지난 시즌에 최악의 성적을 냈는데 그럼 명과가 부활해야 되는데 이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은 없나요? 샬케의 항상 고민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훈텔라르 있었고 그럴 때가 잘했잖아요. 네. 예, 뭐 그런데 최전방의 부르그슈탈러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한 골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 9번 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그너 감독은 투톱을 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그레고리 슈라는 장신 스트라이커 데려왔습니다. 네네. 오스트리아 국적에 굉장히 좀 피지컬을 바탕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지난 시즌 말고 지지난 시즌에 굉장히 두 자리 골을 터뜨리면서 포텐을 터뜨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선수하고 베니토 라만이라는 비겐스몰 조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4-3-1-2의 형태에서 이 두 명의 공격수가 굉장히 부문 전술로서 날카로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뭐 또 한 2주 이상을 또 쉬었을 때 이 두 선수의 짜임새를 다시 한번 또 뭔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샬케가 앞으로도 좀 상승세에 있을 때 이 투톱 전술이 좀 먹혀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샬케는 뭐 고레고리치 영입은 정말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되죠. 뭐 정확한 네. 발음은 이제 미하일 그레고리슈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이 선수가 사실 지금 네. A매치에서 17경기 두 골을 기록 중이면 리그에서는 32경기에 지난 시 6골. 그전 리그에서 32경기 13골이었어요. 늘어나네요. 괜찮은 스트라이커인데 현재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샬케 왔을 때는 궁합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팀의 최근 성적 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바이에른 뮌헨의 최근 전적 어떻게 되죠? 궁금합니다. 우선 예, 리그에서만은 이제 4연승을 달리고 있으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선 뭐 클린스만 더비라고 불리는 이제 헤르타 예, 전에서 이제 후반에만 네 골을 기록을 하면 4-0 승리를 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주중에 2부 리그 뉘른베르크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날 뭐 레반도프스키와 나브리 선수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예, 1군 선수들이 대부분 뛰었거든요. 2대5로 패배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을 불러내긴 했습니다만 뭐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최근 성적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네, 리그에서는 예,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샬케 최근 경기 성적 어떻습니까? 네. 샬케는 예, 레버쿠젠 14라운드 레버쿠젠 패배 이후에 이제 2승 2무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시즌 때는 이 그레고리 슈를 영입하면서 어쨌든 그 투톱 조화를 맞추었던 경기는 삼부르크전에 4-0 승리했고 그 둘이 선발 출전하지 않았던 신트라이던 경기에서는 패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투톱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성적 2승 2무 에서 봤을 때는 요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팀이 계속 다 상승세예요, 지금. 네. 네. 자, 그러면 상승세인 두 팀의 라인업과 전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의 경기 라인업 전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은 4-1-2-3 전술을 씁니다. 예, 이 4-1-2-3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격할 때는 이제 4-3-3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우선은 1의 자리에 있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알칸타라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수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고 뭐 골키퍼에는 역시 예, 노역 골키퍼가 이제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고요. 예, 알바라 선수와 보아탱 선수가 이제 수비에 이제 핵심을 잡아주고 있고 역시 추전방에는 예,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쿠티뉴와 예, 페리시치 선수가 피니쉬를 끊어줘야 됩니다. 네네. 어, 공부한 대로 잘 나왔어요, 예. 지금. 아, 괜찮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되네. 네. 자, 여러분, 비웃지는 말아주십시오. 네. 공부한 대로 나왔어요, 지금. 네네네. 샬켄! 라인업 전세 어떻게 보십니까? 샬케는 좀 이 중요한 부분에 하리트라는 선수가 결정을 해요. 이 선수가 2선에서 뭔가 흔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럼 투톱이 네. 더 살 수가 있는데 다만 이 하리트가 결정했지만 알렉산드로 샤프라는 선수가 그 자리에서 수비 가담도해주고 공격 가담도하는 이 박스투박스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1-2에서 샤프와 라만 그리고리슈 이 세 명의 공격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결정 사유는 없기 때문에 선발 출전할 것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르다를 마스카렐 칼리지우리 요 3의 형태 미드필더. 포백에는 오치카 나스타시치. 이 나스타시치가 돌아온 게 크거든요. 아. 이제 지난 라운드에 돌아와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뛰었는데 네네. 이 선수가 수비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끈끈한 무승부를 거두거나 막 지지 않는 경기 할 때 보면 나스타시치가 항상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포백에서 나스타시치의 복귀가 굉장히 천군만마로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위원님 두 분의 뭐 분석이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의 맞대결 전적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미넨이 앞서죠. 아, 또 예. 미넨이에요? 미넨이죠. 예. 어, 그래요? 예, 지금 압도적으로. 어느 정도로 압도적입니까? 최근 다섯 개 다 승리했습니다. 5승이에요? 예. 5패야? 예. 와, 대박이네. 미넨이에요. 미넨이에요. 레바민이란 말도 있듯이. 예. 무도 없어요? 무도 없어요. 야, 이거 예. 너무 점수 차이도 많이 나요? 어때요? 점수 차이도 3골, 뭐 2골, 뭐. 이렇습니다. 야, 이거는 네. 뭐 쏠리겠는데, 그죠? 어, 그럼요. 네. 미넨이 원래 지금 이번 시즌의 미넨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어쨌든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샬케 이 바그너 감독이 전술 자체가 이걸로 상대가 좀 약하거나 비슷하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나가고 상대가 좀 강하다 싶으면 내려섰다가 역습으로 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비겐 스몰이 스몰 선수가 굉장히 빨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이 역습적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어, 심도 있게 좀 관찰하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네. 아, 분석 좋네요. 제가 스몰이었는데. 갑자기요? 저기 네. 누가 봐도 엑스라지 같습니다. 네. 아, 어디가 스몰인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저도 성 시절에 예, 투톱의 스몰이었어요. 예. 저도 김동환 예,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바이에른 뮌헨이 뭐 최근 다섯 경기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하고 있고 홈 10경기만 보시더라도 상대 전적에서 네. 8승 2무로 압도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예, 압도적입니다. 더군다나 이 2011년도 3월 3일 포칼컵에서 유일하게 한번 졌어요. 0-1로. 네. 예, 이날 진거 제외하고는 거의 뭐 9년 동안 그렇죠. 예, 샬케 홍사는 바이에른 뮌헨 홈에 와서 거의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날 경기 레반도프스키 역시 예, 득점을 이어가면서 한 3-1 이 정도 승리합니다.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럼 너무 재밌어요. 예상 한 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한 줄로 갑니다. 네. 저부터 하나요? 아니 뭐, 아니 뭐. 우리 김 위원님부터 가시죠. 아니 좀 네. 심플하게 아, 윈셴은 윈셴이다. 아, 윈셴은 윈셴이다. 아, 이 건들 수 있는 그 이 라이프치히밖에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 봤을 때는. 그래서 미넨 경기는 이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지금 시즌에 50골. 샬케는 31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득점력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아. 에, 어쨌든 뭐 실점을 할 수 있지만 뭐 3골 이상 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1 정도 3-1. 에, 예상합니다. 네. 저는 우선 뭐 샬케 홍사가 올 시즌 뭐 순위 테이블 좋긴 합니다만 이제 뭐 반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의 그런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샬케 홍사가 조금 많이 순위 테이블이 올라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네. 예, 겨울철이고 또 유럽도 겨울이니까 예, 샬케 홍사 레반도프스키 타고 이제 쭉 내려가 하겠습니다. 아, 난 이게 스키 타고 여기 왜 빅잼이야 이게 아 요즘 아, 근데 독일 분들 예. 보드 탄다는 얘기 예. 근데 뭐 샤케가 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되나요? 어떠세요? 그까지 전력에서는 좀 쳐질 수 있죠. 근데 아. 뭐 축구는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신입생 같은 경우에 뭔가 본인이 이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그렇게...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또? 예. 축구 팬들은 알아요. 저도 팬이니까. 지자랑 그만하시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많이 맞춘 거는 인정합니다. 제 예. 자랑 아니고요. 사실 네. 축구 팬들 사이에서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뮌헨 걱정은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다. 아, 개나줘 보려. 아, 그럼요. 뮌헨이 압승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우리 네 명 다 통일로 뮌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최근 전적과 상대팀과의 맞대결, 스포라이브의 경기 데이터 그리고 매치 분석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도 민현의 승전보가 올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촉과감을 세워볼 세 번째 경기는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죠. 세리에A 시즌 1위 유벤투스와 11위의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세리에A의 최다 우승팀이죠. 유벤투스는 사실 세리에A에서 뭐 최강팀이죠. 최강팀이죠. 네. 16승 3무 1패 압도적으로 이제 리딩 클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가장 재밌게 보는 리그가 세리에A거든요. 이 이탈리아는 감독 전술의 이런 지략 대결이 굉장히 강한 리그예요. 그래서 감독들이 또 감독 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탈리아 감독들의 그런 지략 대결이 굉장히 좀 치열한데 이 토리노를 연고한 이 유벤투스가 29번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근데 20라운드 끝난 시점 승점 51점. 그러니까 지금 대항마는 인터밀란. 인터밀란이 승점 4점 차거든요. 네네. 계속해서 이제 재밌는 것이 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고 또 계속 유벤투스는 수성하려고 하는 그 형태가 굉장히 재밌는데 유벤투스가 지금 뭐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약간은 이제 위태롭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디발라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유벤투스 하면 우리에게는 뭐 노쇼로 유명하신 분이죠. 예, 저는 골대기 싫습니다. 네. 예, 추락한 선수죠. 인기가 완전 추락했어. 호날두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네. 메시입니다. 네. 메시. 축구는 메시예요. 네. 사실. 네. 지금 누구에게 하신 거죠? 왜요? 호날두를 아직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 호날두 안 좋아해서 원래부터 메시 팬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시 팬인데 메시. 한 개 지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메시죠? 2019년 11월 4경기 골이 없고 30대 중반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량 저하가 온 것이 아니냐. 체력적인 저하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약간의 이제 몸 상태 이상이 있었어요. 무릎에 부상도 있었고 회복하자마자 돌아와서 7경기 연속 득점. 11골. 예, 그리고 유벤투스는 파죽에 5연승. 예, 그러니까 호날두 효과가 다시 한번 좀 발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호날두도 그런 인터뷰를 하잖아요. 스스로가 걱정하지 마라. 나 호날두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싫은 사람은 싫은 거고. 맞아요. 근데 뭐 싫다고 평가하고 싶어도 안 만나주니까. 그럼요. 예, 만날 수도 없고. 예. 호날두는 정말 그 뭐 이렇게 그 헤딩하는 거 보니까 점프가 마이클 정도보다 더 올라가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거예요. 근밀도가 워낙 높으니까 맞아요. 탄력 자체가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호날두를 그냥 악마의 재능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우리 김동희 형도 좀 호날두 닮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네. 외향적 칭찬이잖아요. 칭찬이죠. 네, 네. 자기 관리 얼마나 철저한데요. 불안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 아니요. 네.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입니다. 네. 아, 철저하죠. 네. 예. 철저해서 네, 녹화 날 녹화 당일 날 그 딱 그 시간 맞춰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 대기 시간도 없습니다. 예. 호날두랑 딱 외향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닮아서 흡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왜 그럴까요? 멋있어요. 네. 네. 자, 그럼 호날두가 세리에A 20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독일의 골잡이죠. 네. 밀러를 넘어섰어요. 근데 기록 자체만 보면 사실 뭐 항상 메시가 저 호날두가 저가 이 했을 때 유벤투스 방문했을 전에는 메시와 호날두가 공존하는 세상에 사는 축구 팬으로서는 행복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기록적으로도 둘이 라이벌이 맞아요. 이 게르트 밀러 선수의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13시즌 동안 연속 15골을 터뜨렸고 14시즌 활약을 하면서 호날두는 지금 14시즌 연속 15골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깬 거죠. 그리고 메시는 비교해 볼 때 올 시즌 14골,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12시즌 연속 15골인데 호날두가 두 시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업적 자체가 데이터상으로 호날두가 이제 앞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뭐 잘하고 있지만 호날두가 유벤투스에게 이제 지는 해라면은 유벤투스에 새롭게 떠오르는 대항은 바로 디발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디발라가 사실 시즌 초에는 뭐 이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맞아요. 팀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정도로 크게 활약성이 없어서 그 교체 자원으로 활약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 포지션 변경이 좀 됐어요. 이 호날두와 디발라를 놓고 밑에 다른 선수를 배치시키면서 디발라의 공격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형태가 역시 감독들의 그 한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팀에서 지금 뭐 4개 대회, 슈퍼컵, 뭐 리그, 챔피언스 리그 등등에서 4개 대회에서 모두 득점을 올린 유일한 선수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예. 네, 최근 그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셀레브레이션 이게 또 유명하잖아요. 얼굴 가리는. 17경기 5골이긴 하지만 굉장히 알짜배기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3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고요. 디발라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6경기 3골. 그러니까
디발라 효과가 후반기 유벤투스 우승에 굉장히 탄력을 주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디발라가 큰 경기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팀이나 유벤투스에서는 뭐 교체나 잘하긴 잘하는데 어느 정도만 해주는 선수가 그렇죠.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후반기에서는 호날두도 같이 살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저의 그 첫 유니폼 주인공이에요. 델피에로 선수. 네. 델피에로가 팀을 떠나고 나서 유벤투스의 등번호 10번의 주인공으로 네. 디발라를 낙점한 이유가 그럼 있었겠네요. 아, 네. 있지. 예. 우디네스전에는 호날두가 없었어요. 근데 디발라, 이과인, 아르헨티나 듀오 이 굉장히 뭐 나이 차는 있지만 이 듀오로서 또 대파하는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디발라 선수가 이제 폼이 완전히 올라왔다. 그러니까 힘도 붙고 뭔가 스피드도 살아나고 또 정교함 살아나고 그리고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 그 포지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발라 선수가 어쨌든 조력자에서 이제는 조가 아니라 도울조자가 아니라 주인이 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호날두와 이제 디발라 역할이 겹치거든요. 지금 문성환, 김동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두 사람 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영광입니다. 뭐 불협화음 같은 거 없어요? 아, 영광이에요. 네. 어때요, 두 사람 뭐 잘 맞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다툼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최근에 이 그러니까 뭐 흔히 평가하기로는 삼지창 전술이다. 호날두, 디발라, 그다음에 램지를 놓고 찔러대는 거예요. 아 근데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해서 변수를 바꾼 거예요. 네, 뭐 디발라는 아르헨티나에서 고민하잖아요. 메시랑도 겹치고 네네네. 뭐 겹치기 때문에 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삼지창 전술. 그러니까 램지가 어쨌든 수비도 가담해주고 공격도 가담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날두와 디발라 수비 부담이 덜하면서 자유롭게 좀 움직이는 형태. 그러니까 이 전술이 생성되면서 두 선수의 궁합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아지고 보시게 되면 공격적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예, 이 디발라 네. 호날두의 궁합이 최근에 인물은 뭐 둘 다 좋긴 한데 네. 예, 디발라 효과가 더 좀 강해지고 있으니까 호날두가 또 질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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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호날두 그리고 디발라가 버티고 있는 유벤투스와 맞붙는 나폴리. 사실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거든요. 나폴리. 네. 그렇죠. 네.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돌풍을 기록을 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 준우승 차지할 때 이제 7패밖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 시즌 현재 20라운드가 치러진 상황에서 6승 6무 8패로 7패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안첼로티 감독도 1년 반 만에 지금 예 경질설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예, 최악의 상황에 초래된 예, 나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장도 이제 뭐 그냥 한 방에 딱 날아가네요. 예. 그렇죠. 뭐 안첼로티 감독이 뭐 유벤투스, 에이시밀란, 뭐 이탈리아 세리에 군단은 물론 예, 뭐 첼시,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까지 거치면 상당히 이제 명장의 반열에 오르고 예, 전술 전략가로 상당히 이제 뛰어난 감독이에요. 하지만 역시 안첼로티 감독도 나폴리의 이 성적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지고 이제 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나폴리가 팀을 위기에서 구할 인물로 가투소 감독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안첼로티 감독과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그렇죠. 예, AC 밀란 시절에 안첼로티 감독을 하면서 이제 13년 동안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예, 감독을 했는데 무려 이제 8년 동안 가투소 선수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아, 왜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예? 역공을 하시죠? 아, 너무 촉촉해서 긴장하시는 거예요? 갈증 나가지고요. 예, 예. 아, 왜 그러시죠? 두 분 사랑 싸움 그만하십시오. 네. 네. 하여튼 예, 가투도 감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면서 팀을 좀 이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가투도 감독이 뭔가 부족한 부분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좀 부족하구나. 예. 네. 자, 그럼 두 팀의 최근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폴리부터 한번 봐볼까요? 나폴리. 네. 자, 나폴리 먼저 보시면 최근 성적 예. 5경기를 치러서 2승 3패입니다. 최근 아~ 예, 좋지 못해요. 주중에 열렸던 예, 코파델리아 지금 8강전에서 예, 라치오를 상대로 이제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 쇄신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시즌과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무엇보다도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고 허리 진영, 특히 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활동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올 시즌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유벤투스 성적 너무너무 좋죠 요즘? 네. 예, 최근에 있어서 리그 6연승. 그러니까 로마도 예. 새벽에 있었던 경기, 주중에 있었던 경기에서 벤탄쿠르의 또 멀티골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대승을 거뒀었고 6연승을 독주 중입니다. 예. 역시 이 디발라 효과. 아, 디발라. 네, 디발라 효과가 네. 계속 발휘되고 있고 뭐 최근에도 세리아에서 가장 무서운 팀 중에 하나가 라치오예요.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컵도에서 패하긴 했지만 네. 이 라치오에게
홈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이제 패배가 없다는 거죠. 아, 역대급이네 지금. 네. 유벤투스하고 뭐 리버풀 거의 뭐 붙으면 누가 이길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 그 진짜 예.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판가름 나겠죠. 네. 예. 네. 네, 그럼 두 팀의 라인업과 전술도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나폴리의 네. 경기 라인업 그리고 전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나폴리는 4-3-3 포메이션을 이제 주로 쓰는 이 팀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골키퍼를 계속 이제 변화를 시키면서 이 골문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선은 이날 경기에서 이제 머레 골키퍼가 이제 선발로 나올 것 같고 우선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앨런 선수가 또 전체적으로 이제 무게를 잡아줘야 돼요. 네. 최전방에는 이제 밀리크 선수가 팀 내 최고 득점자 7골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좋지 못한 분위기를 이 밀리크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서 예, 득점을 해주면서 좀 승리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유벤투스는 뭐 어떻습니까 라인업? 지금 전술하고 선발 라인업 바꾼 이후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들어서 노조라고 이 형태로 유지될 것 같아요. 네. 네. 보게 되면 어쨌든 골키퍼 슈체스니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산드루가 부상을 당한 게 좀 달라진 거예요. 산드루 다시 다닐루 선수가 나올 수 있는지 안정적인 수비를 보일 수 있고 보누치하고 문제는 이제 데미랄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결정하면서 데리흐트 선수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게 되는데 센터백에 뭐 엄청난 금액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약스에서 이적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약간 좀 흔들려요 경기 중에. 그래서 이 선수가 들어오는 부분 근데 쿼드라도가 오른쪽 풀백으로 잘 뛰고 있고 프야니치, 마튀디, 라비오 그 앞에 이제 삼지창 렌지, 호날두 그 다음에 디발라 여기 또 체력적으로 떨어지면 더글라스 코스타나 이과인이 또 바뀔 수가 있죠. 네. 사실 지난 시즌 우승팀과 준우승 그렇죠. 팀이에요. 그럼 맞대결 전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맞대결 전적은 유벤투스가 최근에 최근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득점이면 안타전이었습니다. 워낙 나폴리도 공격적이니까. 네. 하지만 4-3으로 승리를 거뒀고 나폴리를 5경기만 보면 4승 1패입니다. 유벤투스가 좀 더 앞선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형태에서 득점도 많이 나고 예, 양 팀이 이제 공방전을 펼친 재밌는 경기지만 유벤투스 좀 더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예상을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네. 예, 이거는 나폴리가 지금 최근에 좀 좋지 않아요. 뭐 감독 네. 가투스를 데려왔는데 잘못된 감독 선택이다. 뭐 이거 회장도 지금 선수들에게 굉장히 뭐 실망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인터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호날두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유벤투스의 디발라를 주로 해서 네. 굉장히 문성환 해설위원식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폴리 디발라버려. 말라버려. 말라버려. 예. 말라버려로 갑니다. 아, 이거 자기가 준비했던 건데 지금 또 같이 나왔어요. 말라로 가거든요.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겹쳤어. 전 한줄평은 디발라, 발라버려로 준비를 했는데 우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올 시즌 나폴리가 홈에서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3승 2무 5패로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홈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를 합니다만 유벤투스는 또 올 시즌은 원정에서 7승 2무 1패 상당히 이제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기 네. 때문에 이날 저도 뭐 역시 유벤투스에는 이제 호날두 선수, 뭐 디발라 선수가 잘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 호날두와 예, 디발라 이 투톱 라인이 이제 가동을 할 것 같고 저는 한 2-0 정도로 원정기는 합니다만 예,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 예상을 하면서 한 줄 평은 디발라 버려라고 준비를 저도 역시 했습니다만 저는 다시 바꿔서 나폴리 가투소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네. 좀 재치게 갔어요. 디발라 발라버렸으면은 디발라가 꿀 발라 뭐 이렇게 갔어야지. 개그맨 다르네. 센스가 떨어져. MC를 약간 원망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나 먼저 시켜야지 왜 갑자기 저쪽부터 시키냐라는 예, 표정이 표정에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거짓말 못하는 순수한 친구입니다. 등쪽에 땀이 막 착해 순수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건 뭐 유벤투스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축구 팬이잖아요. 네. 다르게 한번 가볼게요. 갑자기요? 갑자기. 갑자기? 아, 여러분 최근에 나폴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 네. 이슈 모르세요? 무슨 이슈요? 나폴리 팬 친구가 어린 친구가 네. 울면서 제발 이겨달라고 해서 지금 나폴리 선수들이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축구는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알죠. 네, 그러니까, 스토리 있어야 되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면 모두가 유벤투스가 이긴다고 할 때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로. 네.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네. 이 정도는 해야지 생각합니다. 나폴리 그 어린아이가 이번에 네. 그 너무 유벤투스 크게 좋아하고 더 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잔인하시네. 미안하다. 유벤투스야! 동심 이렇게 짓밟아버립니까? 유벤투스야 지금! 아홉 살인데. 팬도 생각해주세요.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보지 마라. 네, 최근 경기 전적 그리고 상대팀과 맞대결은 스포라이브의 경기 데이터 그리고 매치 분석까지 살펴봤는데요. 복수를 노리는 나폴리 그리고 굳히기를 노리는 유벤투스. 누구의 발끝에서 골이 더 터질지는 주말에 확인해보세요. 네. 네, 축으로 보는 미래 예측쇼 MCN 촉설 예언자들 끝까지 촉 세우고 감 잡아주신 우리 김동완 위원, 문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아, 개그 프로보다 더 재밌어요, 이게.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날 것 그대로 솔직하고 화끈한 분석과 전망을 원하신다면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MCN 매거진 슈코노미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너무 아쉽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꿀잼이야. 너무 재밌었어요. 8시. 8시입니다. 예.